저는 대학고객이 MC에 지원하는 나비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대학생인데요. 신입생 때부터 이번 여름까지 대학방송국 아나운서로 활동했었고요. 저도 대학생이 되기까지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입시를 준비했었는데요. 입시 코리아 매거진 대학 뽀개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방송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기획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제가 꾸민 프로그램은 고교생들의 토론 배틀입니다. 프로그램명은 고교토론 끝판왕인데요. 스튜디오 토론 형식입니다. 지금까지 학생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기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여태껏 이러한 논의의 자리들이 만들어지긴 했으나 대부분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학생들이 목소리가 없는 형식적인 자리에 그치거나 학생회와 같은 소수의 학생들의 얘기만 존재하는 자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논의의 자리 자체도 부족하지만 논의 자리가 있더라도 학생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기 힘든 현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고교토론 끝판왕은 이처럼 상황에 대한 반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말할 수 있고 소수의 사람들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학생들이 각자의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고교토론 끝판왕에서는 토론 주제들을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고 자유롭게 토론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주인이 되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요. 한 해에 학교별 2인 1조, 한 팀씩 총 두 팀이 토론 배틀을 펼치고요. 전문 심사위원단 심사평, 점수 발표, 그리고 청취자 평가단 심사평, 그리고 점수 발표 이런 순으로 이어집니다. 토론항을 매주 발표하고요. 참가자의 토론 전후 의견 비교가 있을 예정입니다. 토론 내용은요. 학교 폭력, 그리고 학생 인권 대 교권, 그리고 입시와 학벌주의에 대해 얘기할 수 있고요. 자유토론 30분, 중간 협의시간 5분을 거쳐서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참가 자격은요. 전국 지역 모든 고교생이면 다 환영입니다. 네, 토론 주제 또한 청취자 공모 등을 통해서 주제가 선정되고요. 단순 찬반 토론을 지향하고 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토론 전 찬반 입장을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토론 진행상 추첨의 방법 등으로 찬반을 나누어 토론을 진행한 후 역지사지를 통해 변화 생각을 바탕으로 해법 찾기 토론을 병행합니다. 심사위원은 전문 심사위원단, 고교 교사 2명, 전문가 3명, 그리고 청취자 평가단이 있을 예정이고요. 심사 방법 또한 심사위원단의 점수와 청취자 평가단의 점수를 50%씩 반영할 예정입니다. 진행 방식은 학교별로 대표 한 팀, 2인 1조씩 신청 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접수 순으로 팀을 꾸려서 참가팀으로 편성합니다.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시리즈 4회 방송용 8개 팀을 미리 정하고 주제를 사전 고지해 참가팀들이 1, 2지망으로 주제를 선택함으로써 두 팀씩 조를 편성합니다. 그리고 4회 방송 후 우승팀들을 대상으로 최우수팀을 가려냅니다. 그래서 시상도 있을 예정인데요. 우승팀은 상금 50만원, 그리고 상장을 부여하고요. 준우승팀은 상금 20만원, 역시 상장을 부여하고요. 또 4회 우승팀 모두에게 상장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네, 제작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청취자 공모 등을 통해서 토론 주제를 선정하고 공모 참가자들을 매회 5명에서 10명씩 청취자 평가단으로 선정해서 심사 기회를 부여합니다. 참가 학생들이 토론을 위해 전문가 만나기, 학교 여론조사, 미니토론 등의 방법으로 공부하는 과정을 현장 취재해서 방송 후 입시코리아 매거진 SNS에 올릴 예정이고요. 네, 대한민국 10대가 현안을 주제로 한판 토론을 벌입니다. 논쟁과 설득, 토론의 고교 최강자는 과연 누가 될지 벌이는 이 대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고교 토론의 왕좌를 놓고 벌이는 한판 승부, 대한민국 10대의 힘을 보여줄 고교 토론 끝판왕,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요? 여러분, 고교토론 끝판왕을 통해서 전국 고교생들의 열띤 토론 현장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 목소리가 참 예쁘지 않나요? 저를 다시
만나고 싶으시다면 제 기획안 고교토론 끝판왕을 꼭, 꼭,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비님이었습니다.